심표 고성. 평화가 공존하는 채북단 항구 대진항을 가다. 강원도 동해바다 북쪽 끝 항구의 붉은 빛이 고요한 하늘의 어두움을 밝히고 있다. 남한 채북단의 대진항에 새로 생긴 조형물들이 고성의 특별한 일출 명소를 만들어준다. 햇빛이 살짝 비춰지면서 해녀와 머구리들은 차디찬 바다에 들어가 어업을 시작한다. 살짝 늦은 해녀는 준비를 마친 후 수심이 낮은 부분부터 물질을 하러 들어간다. 햇살이 비친 대진항 해상공원은 경관이 뛰어나 대진항의 랜드마크라 불릴 정도로 존재감이 확실하다. 공원에 있는 둥근 구 모양을 한 조형물은 문어의 머리를 연상하게 한다. 별빛 은하 해상공원은 오전 9시부터 문이 열리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산란철에 바닷가로 온 도루묵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른 시간에 도착한 해상공원의 문이 닫혀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었다. 해상공원에서 등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수채화의 풍경들처럼 어선들이 잔잔한 물결들과 함께 출렁이고 있다. 오전 8시쯤이면 수산물을 잡으러 나갔던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와 경매를 시작한다. 저 멀리 어판 경매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해상공원의 끝에 있는 하얀 등대는 고성 대진항 남방파제 등대이다. 맞은편에 있는 북방파제 밑에는 대진항에서 가장 유명한 문어를 잡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남방파제 주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백두대간 산자락에 있는 어촌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북쪽을 바라보면 봉긋솟은 동산 위에 채북단 등대인 대진등대가 있다. 최근까지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등대였지만 올해 3일부터 무인 등대로 전환이 되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팔각형의 하얀 등대가 웅장하게 눈에 들어온다. 등탑에 오르면 시야가 좋은 날에는 북한 지역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잠겨있는 등탑 전망대 대신 등대 앞에서 대진항과 동해바다의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대진 등대 바로 아래 대진항 수산시장이 위치해 있다. 대진항 수산시장은
해안에서 바로 잡은 해산물들이 싱싱해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찾는 명소이다. 깨끗하게 손질된 생선들과 잘 말려진 오징어들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운이 좋게도 이날 대양 문어를 볼 수 있었다. 갓 잡았다는 대양 문어는 너무 싱싱하여 성인 남자가 혼자 들기 힘들 정도로 힘이 좋은 문어였다. 명절 때나 가족 잔치가 있을 때 이곳에 와서 문어를 구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삶아주신다. 식도락 여행을 할 때는 대진항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인 것 같다. 눈으로 즐기고 맛으로 감동하는 겨울 이색 여행을 만날 수 있다. 대진항 수산시장을 둘러본 후 다시 대진항 해상공원으로 갔다. 해상공원의 문이 열려 바다 전망을 보러 바다 위를 걸어보았다. 바다 위에 설치된 전망대 가는 길은 바닷물이 보이는 구멍 뚫린 바닥이다. 아찔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튼튼한 느낌이 들어 불안한 느낌이 없다. 겨울바다의 중간에서 부는 바람은 육지에서 느끼는 바람보다 훨씬 매섭고 날카롭다. 유난히 파란 하늘과 코발트 블루색을 띠는 바닷물은 빨간 등대와 어울려져 엽서 사진 같은 느낌을 준다. 해상공원의 끝에는 무지개의 조형물의 전망대가 있다. 바람개비와 어울려져 있는 무지개 포토존은 평화를 상징하는 대진항의 분위기와 어울려진다. 고성 최북단 항구 대진항을 둘러보았다. 아름다운 경관을 내다볼 수 있는 심해 공간. 평화로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평안과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햇살이 별빛처럼 부서져 내리는 겨울바다에서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